라떼를 새롭게 변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다 우리가 뭐 핫세트도 우리가 했었지만 또 거품이 있고 없고의 또 맛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카페 가면 아이스 카페라떼에 거품을 올려주진 않잖아요. 아 그건 어차피 일의 편리성이 때문에 그 아무래도 안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핫세트 카페라떼에 거품이 있다면 아이스도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매장마다 있던 편리성 때문에 안 올리고 올리고에는 할 수 있으나 라떼는 안 올라간다라고 하기는 안 맞는 얘기죠. 그죠? 라떼는 거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스에서 당연히 거품을 띄울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넣으면 카페 오레. 네. 카페 거품이 없는 카페 라떼. 거품이 있는 카페 라떼를 한번 또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죠. 이제 두 번째 카페 라떼 두 번째 테마로서 하나는 어때요? 카페 오레. 하나는 거품이 없는 카페 라떼. 하나는 거품이 있는 카페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거품이 있는 거니까 어때요? 제가 얼음을 조금 덜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오레는 프랑스의 대표 메뉴죠. 프랑스의 추출법으로서는 그냥 좀 커피를 내리면 좀 아주 말자기 좀 넣어져.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세요. 에스프레소 자체는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이 에스프레소로 카페 오레를 만들 때는 어때요? 물을 좀 희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라떼에서는 우리 핫에서 핫 라떼에서는 물 에스프레소 1, 물 한 2 정도를 제가 넣었는데요. 기준을 이 아이스는 조금 더 진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때요? 1:1로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있는 카페 라떼는 아무래도 거품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너무 거품이 적으면 그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이건 어때요? 한 거품을 한 2cm 정도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띄워. 거품을 한 2cm 띄우면 거품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넣을 거예요. 왜? 그래야 어때요? 거품하고 조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쓸 수 있지만 요거는 요 자체의 비교기 때문에 제가 전부 에스프레소를 다 넣어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품 있는 라떼를 위해서 우유를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거품 낼 때 저렇게 안 튀어 올라오게 할 수가 없어요? 예, 크게 안 하면 됩니다. 위아래로 펌핑하는 걸? 네네, 크게 안 하면 안 튀어나옵니다. 대신에 너무 안 튀어나와도 작게 하면 횟수만 조금 늘리면 또 거품이 다 잘 납니다.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다가 빠른 속도로 할 때도 크게 안 하면 거품이 올라옵니다. 자, 이제 거품도 이제 내줬으니까 어떻게 구워졌죠? 네. 자, 먼저 카페 오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로 제가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찬물을 1을 붓겠습니다. 이렇게 1:1. 그래서 먼저 우유를 부을 때 이 양을 보면 어때요? 제가 도표를 넣었으니까 지금 120이죠? 네. 120이니까 어때요? 120에 그 커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유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유는 어때요? 한 잔의 절반 조금 더 넘게? 이 정도?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우리 아까 에스프레소 할 때 했던 거니까 에스프레소니까 돼요. 우리 거품이 없는 거니까 한 2cm 정도 띄우고 붓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페 오리부터 한번 붓겠습니다. 천천히 얼음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커피를 부으실 때 너무 빨리 붓게 되면 어때요? 저 층이 생기지 않고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음 위에다 천천히 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얼음 위에다 천천히 부어주셔야 커피가 위에 뜨지 이걸 확 부어버리면 어때요? 가속도에서 그냥 다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제가 물을 넣었으니까 어때요? 층이 넓어졌죠? 대신 얘는 이제 거품을 띄울 거니까 네. 우유를 넣고 커피 부으면 손님이 또 섞어먹기가 또 쉽진 않겠죠. 왜 거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때요? 먼저
커피를 먼저 부어주시고, 항상 하실 때도 어때요? 커피는 항상 조금씩 남기라는 거. 왜? 찌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찬 우유를 부으셔도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여기 이제 우유 자체가 아주 뜨겁게 안 데웠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우유를 그냥 쓰셔도 됩니다. 해서 2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한 2cm 정도 남기고 부어주신 다음에 살짝 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유 거품을 잘 혼합해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뜰 때는 어때요? 한 목에 팍 뜨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왜냐면 팍 떠버리면 우유가 떠지니까. 그리고 이제 흰색이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저희들이 뭐 항상 방송했지만 위에다가 찍어서 남은 어떤 찍어서 어때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때요? 카페 오레 거품이 없는 카페라떼, 거품이 있는 카페라떼, 이렇게 또 3종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테마로서 어때요? 카페 오레, 카페 오레 또 이태리 대표명사 카페라떼. 그래서 카페라떼 할 때 어때요? 거품 있고 없고. 네. 그래서 그냥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 매장에서는. 그럼 이건 어때요? 좀 깔끔하다. 그죠? 맑다. 뭐 이런 느낌이면 얘는 또 거품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다. 근데 항상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저을 때는 아래 위로요.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아래 위로. 맨시 저으시면 빨리 저어진다는 거. 카페 오레부터 맛을 볼게요. 그다음에 카페 라떼. 카페 오레는 룸으로 만든 카페 라떼랑 비슷하게 그죠, 깔끔한 비슷하죠. 느낌인데 네, 쓴맛은 더 줄었어요. 네. 아마도 물이 이제 좀 희석해서 제가 했으니까 아마도 그런 맛이 또 적겠죠. 네. 네, 맛있는 카페 라떼 맛입니다. 이제 거품이 있는 거야 또 한 번. 네. 거품이 퐁신퐁신한데 거기 그 퐁신퐁신 거품 먹고 밑에 시원한 커피가 쫙 들어오니까 그렇죠. 입안에 되게 재밌어요. 어때요? 제가 우유 거품을 40도로 내가지고 어때요? 살짝 미지근한데 밑에 이렇게 시원한 걸 놓으니까 네네. 특별한 느낌이죠. 네네, 매력 네. 있어요. 자, 여기다가 어때요? 이제 뭐 우리가 바닐라 라떼, 또 헤이즐넛 라떼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그걸 할 때면 어때요? 아까 제가 우유를 붓기 전에 시럽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메뉴로서도 하나 또 존재하고, 그냥 이제 먹을 때는 어때요? 여기다가 이제 타서 주면 되겠죠? 네. 이런 바닐라, 캐러멜. 제가 요 아이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20ml를 기본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에 이제 그 체력을 많이 딸리니까 좀 더 달고 시원하고 좀 달콤하게 먹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20ml 기준 잡고, 만약에 내가 20ml 탔더니 너무 달다 그럼 좀 덜 단 걸 좋아하는 스타일, 20ml 탔더니 너무 덜 달다 그럼 좀 단 걸 좋아하는 스타일, 이렇게 체크할 수도, 그 각자의 성향을 체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역시 캐러멜이 맛있어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제 말을 참 많이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 조사를 하니까 20대는 캐러멜을 좋아하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헤이즐넛 그다음에 사장님 죄 네 이런 걸 좋아하더라는 거죠. 헤이즐넛 네, 근데 저는 다 안 좋아해요.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커피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